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투자 이론 중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또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자,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선 어림잡아 얼마, 우리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때 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 또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어느 정도냐,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어림세법을 보면은 크게 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자, 우선은 이 승수. 자,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반대로 이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로서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승수와 수익률을 서로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예상되는, 미래에 있어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입니다. 자, 승수법에 있어서 우리는 조소득 승수인데 이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수익으로서 분모로 가죠. 이 앞에 있는 건요, 분모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위에, 여러분, 조소득, 승수,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또 순소득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투자한 금액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갖기 때문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 두시면서, 자, 우선 승수 앞에죠. 이 총 투자한 금액을 조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그 기간인데, 자,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이다. 조소득 2억이다. 그러면은 얼마? 5년 소요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돼?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인데 순영업소득 가지고 한데 순영업소득 1억이면 몇 년? 10년 소요되죠. 따라서 어디가 크다? 조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크다는 거고, 자, 또 세전 현금 흐름은 승수 앞에는 또 분모, 또 세후 현금 이것도 분모로 가죠. 자, 지분 투자액이 총 투자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지분 투자액이 5억이라고 예상을 하면은 세전 현금 흐름은 5천만 원이다. 그럼 5억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되는데 5억을 세전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세후는 2,500만 원이다.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20년 소요된다. 또 세전보다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이 순소득 승수와 역수. 자, 순소득 승수와 종합 환원율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종합 환원율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고요. 또 세전 현금 흐름 승수와 이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 세전 수익률은 또 역수 관계에 있고, 또 세후 현금 흐름 승수와 세후 우리는 수익률은 또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는 것은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비율 분석법에서의 총 자산 회전율이 바로 총소득 승수와 서로 역수관계인데, 이때 이 조소득은 가능 조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조소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수관계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다음 비율 분석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근데 대부 비율은 또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약으로 LTV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요 융자액은 대출금을 얘기합니다. 융자액은 대출금. 자, 대부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리금을 못 갚을 때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시기에는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동산 가치가 우리가 10억인데 대출을 우리가 8억을 해줬는데 이 경기 침체를 해서 우리가 10억이 7억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7분의 8이니까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 비율은 이 부동산의 가치,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대부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자기 자본은 지분, 타인 자본은 부채죠. 이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로서 또는 자기 자본 총계에서 부채 총계 요 관계죠. 그래서 이 자산은 우리가 부채에다가 이 자본을 더해준 건데 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눠준 것을 부채 비율이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80%다.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10억일 때 대출금이 8억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은 2억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 대출금이 8억이면 자기 자본 2억이니까 2분의 8, 4죠. 그래서 400%가 되죠. 부채 비율이 400%라는 의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된다. 대부 비율이 100%가 된다. 그럼 10억일 때 10억이다.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분모는 제로죠.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우리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관계 또 기억을 좀 해 두시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총부채 또 상환 비율에 대한 내용이죠. 자, DTI라고 하는데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차입자에 있어서의 상환 능력을 보는데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LTV, DTI 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는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죠. 자주 출제합니다. 부채 감당률 원래 또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 수식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부채 감당률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다음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률이죠.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을 유효 총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률이 우리가 높을수록 즉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준 금액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은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가치가 총자산 총투자한 금액이죠.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로서 우리는 총소득승수의 역수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총소득은 가능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총소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는 기업의 생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식을 이용한 우리가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를 하는데 자, 우선 OX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순소득승수, 순소득승수나 총소득승수는 뭐를 지분이 아니라 뭐를 대상? 총투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틀린 점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승수,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동일한 투자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흐름 승수가 세후 현금 흐름 승수보다 크다니까 틀렸죠. 어디가 크다? 세후가 큽니다. 그래서 틀린 짐은. 자, 부채 비율은 뭐에 대한? 부채가 아니라 지분.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게 바뀌었죠.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자, 대부 비율이 50%다. 자, 여러분이 대부 비율이 50%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일 때 대출금이 얼마다? 대출금이 5억이란 얘기죠. 그럼 대출금이 5억이면 내 돈도 10억 중에 5억 빼니까 5억이죠. 그럼 5분의 5니까 1, 100%가 되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뒤에는 맞았는데 앞에가 틀렸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자, 1보다 작은데 문제는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건데 차입자 1보다 커야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죠. 작으면 하면 안 되죠. 뭐 한다? 크면 해야 됩니다. 틀렸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이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죠. 자, 이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총소득승수는 총투자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거죠. 자, 여러분이 항상 이 총소득승수에서 총소득은 분모로 오죠. 그래서 분자는 이 총이죠. 총투자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것. 이게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이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세전 현금 흐름 이게 바로 또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총 투자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갖기 때문에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소득승수는 지분이 아니라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는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세후는 또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거고 이 지분 투자 수익률은 이 지분 투자액으로 뭐를 나눴다?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에 매년 우리가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다음 중 우리가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님 관련해서 부채 비율은 얼마냐? 자, 부채 비율은 지분. 지분에 대해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분은 얼마? 10억. 부채는 얼마? 대출금 5억이죠. 2분의 1. 2분의 1에 100을 곱해줬더니 몇 프로? 50%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뭐다? 틀린 거. 순소득승수는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이 나왔죠. 이것을 순영업소득, 순소득승수는 총투자금액 15억 원을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얼마? 10년. 총투자금액 15억 원을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된다. 그래서 또 틀린 지문. 자, 지분 우리가 수익률. 자, 지분 수익률은 이거죠.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는데 지분 투자액은 얼마? 10억.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 우리 1억 5천만 원에서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되죠.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 8천을 뺐더니 7천만 원이죠. 그래서 10억에 7천에 곱하기 100 해주는 게 7%. 틀린 지문.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건데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인 저당지불액 8천만 원 나눠줬더니 우리가 187.5% 틀렸죠.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은 뭐의 역수? 순소득승수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자, 순소득승수와 역수관계가 바로 총투자 수익률인데 총투자한 금액 15억 원,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10%가 되겠죠.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박스가 주어지고 이렇게 다섯 개를 다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4번과 5번에 출제위원들은 정답을 배열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4번과 5번에 정답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우리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우리가 세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우리 구하는 건데 자 순소득승수는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뭘로 순 우리가 총투자한 금액이죠.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눠준 건데 자 총투자한 금액은 얼마? 15억 원이 주어졌죠. 예,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자 유효 총소득승수가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승수는 총투자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이죠. 요거. 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총투자 금액은 15억인데 유효총소득승수가 지금 6이죠.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은 6분의 15억이 되죠. 그래서 15억을 6으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이 우리는 유효, 우리는 총소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 기준 우리가 얼마냐?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총소득은 2억 5천만 원이니까 영업경비가 40%죠. 2억 5천만 원에 40% 곱해줬더니 영업경비는 1억이다. 자 그러면은 유효총소득은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고 영업경비는 얼마? 우리가 1억 원이죠. 이걸 뺀 순 우리가 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럼 15억을 1억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또 세후 현금 흐름이 우리가 분모로 가고 또 뭐죠? 우리는 지분이죠. 지분 투자액이죠. 그럼 지분 투자액은 얼마냐? 문제는 4억이죠. 지분 투자액은 4억인데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냐? 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6천만 원을 빼줬더니 세전 현금 흐름은 얼마? 9천만 원이죠. 자 세전 현금 흐름 9천만 원에 소득세 1천만 원을 영업소득세 뺐더니 세후 현금 흐름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 이게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4억 원을 8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5년 소요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주어진 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관련해서 4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최대 담보대출 금액 얼마냐? 작년에 이런 유형의 문제로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우선 LTV 기준이죠. 자, 담보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시장가치는 5억이죠.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 값이 얼마죠? 우리 시장가치 기준 50%다. 50%, 0.5죠. 그러면 대출금 5억에 50%,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금은 2억 5천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연간 우리가 보시면 소득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요 값이 얼마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는 연간 저당상수를 곱해준 건데 0 저당상수가 0.1이죠. 그래서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40%니까 0.4. 6천만 원의 40%는 2,400이죠. 자, 그래서 2,400인데 대출금인데 양변을 0.1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우리는 2억 4천만 원. 그래서 대출금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이 2억 4천만 원이 되겠고, 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7천만 원을 공제하면은 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 4천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1억 7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작년에 또 출제를 했다는 것이죠. 잘 문제 유형을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갑니다.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총투자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 총투자수익률은 종합수익률입니다. 예, 그래서 순소득승수의 역수인데,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맞는 지문이죠. 순소득승수의 역수입니다. 지분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 흐름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맞고,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에서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수 있다. 맞고, 동일한 투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충분할 때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1보다 크면 해야 맞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한번 OX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6번 문제,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도 우선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A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운영 경비 비율과 이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유효 총소득 승수가 주어졌는데, 총 투자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얼마 회수하는데 걸리느냐 얘기죠. 여기 5가 되죠. 자,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이니까 유효 총소득은 5분의 10이니까 얼마? 2억이 되겠죠. 유효 총소득은 2억. 자, 그래서 여러분 유효 총소득은 2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세전 현금 흐름. 자, 영업 경비를 빼면은 우리가 순 영업 소득이 나오고, 여기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을 빼주면은 세전 현금 흐름, 자, 세전 현금 흐름 우리가 6천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4천만 원, 6천만 원 더해준 순 영업소득은 1억이에요. 자, 1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영업경비는 얼마? 2억에서 1억을 빼야, 영업경비 1억 빼야 순 영업소득 1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운영경비율은 유효 총소득은 2억이죠.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영업경비는 얼마? 1억이 되잖아요. 영업경비 1억이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나오죠. 2분의 1이니까 0.5가 나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냐?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이고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이니까 분모 분자에 2천만 원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5, 2천만 원, 2분의 5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0.5와 2.5가 나오는 2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또 우리가 표가 주어졌을 때
구하고자 하는 이 수식을 정확히 암기해서 잘 숫자를 대입시켜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또 매년 우리가 출제하는데 이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요 문제 유형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이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